시작해도 될까요? 네, 저는 현재 그 블록터 미디어 랩장을 맡고 있고요. 요구하기 전까지는 한 3년 정도 소셜 음악 서비스를 하다가 예, 좀 말아먹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말아먹은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음악과 뉴스를 좀 버무려서 접근하는 그 습관들이 조금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그런 경험들을 원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던 거고, 원래 이게 그 순서상으로는 제일 앞에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원래 분위기만 띄우고 저는 빠지는 게 제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20분만 딱 일부러 이 자리를 잡아서 샀는데, 이 순서가 약간 엇갈리면서 제가 점심 먹기 전에 끼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내용을 기대하지는 마시고요. 네. 그냥, 아, 우리 함께 고민해보자라는 운을 뜨는 얘기만 하고 끝날 테니까, 이것 때문에 뭐, 이 만족도가 굉장히 낮다고 이렇게 말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사실 미리 이렇게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한 두세 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는 뭐 기계화 혹은 소프트웨어화라고 얘기하는 것들, 그것들로 인해서 시장의 그런 기점들, 그런 하나의 그 패러다임이 바뀌는 이 과도기를 들여다보면 늘 새로운 그 플레이어들이 자꾸 등장하더라. 이 부분들을 이제 현재의 격변기에 한 번씩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런 소위 말하면 기술, 테크놀로지가 저널리즘의 질과 깊이를 굉장히 향상시킨다. 그렇게 접근하는 건 저는 그런 쪽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테크놀로지는 저널리즘의 폭과 지평들을 넓혀준다라고 하는 쪽에 가까운 편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저널리즘, 이 기술만이 저널리즘을 구원해 줄 것이다, 이런 믿음들은 저는 조금은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는 보통 이런 새로운 기술들을 수용할 때마다 특히 이제 이 저널리즘 진영에서는 두 가지가 꼭 그 발생하더라. 그 하나는 속도의 효율성이었고 한쪽으로는 표현의 다양성이었다. 이게 제가 말하려고 하는 요지입니다. 2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론만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시작을 이렇게 할게요. 아마 저랑 연배가 비슷하거나 저보다 조금 위신 분들은 아시겠죠? 혹시 지구 레코드 아시나요? 네. 54년에 만들어졌고, 최근에 이제 그 창업자 회장님이 돌아가셨죠. 그리고 뉴스에는 조용필의 저작권 문제 때문에 한번 터져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고등학교 때, 뭐 대학 때까지는 아니지만 중고등학교 때 앨범 테이프 사거나 뭐 그 LP 사거나 하면 웬만하면 지구 레코드, 뭐 그 다음에 뭐 저쪽은 또 오아시스 레코드, 뭐 성음 뭐 이렇게 있었고, 거의 대부분의 음반들이 사실 지구 레코드, 아마 그 시대에 살아보신 분들은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얼마 전에 무한도전에 나왔었죠. 네. 거의 폐허가 된, 그 폐의 건물이 된 지구 레코드의 건물입니다. 저기서 음반 찍어냈었던 공간이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는 아마 미리 짐작을 하시게 될 겁니다. 왜 이런 이 현상들 아니면 이런 결과들이 빚어졌는가? 사실 첫 번째는 서태지가 만들었죠. 사실 그 서태지 이전에 있었던 뭐 이 집단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늘 노예 계약에 그 종속적으로 편입되어 있었던 가수라는 집단들이 실제로 이 기획사를 만드는 이게 제작의 플레이어로 나서는 그 테이프를 굉장히 강력하게 끄는 게 사실은 서태지였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뭐 이 몇몇 기획사들도 분명히 존재를 했었고요. 그 두 번째가 2차 충격이 들어간 건 이제 이 아까 앞에 90년대 초반이었다면 이게 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 벌어지는 일이죠. 그게 MP3의 등장과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생산 단계가 소프트웨어에 의존하는 흐름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사실은 이 두 개의 큰 이 지각 변동을 겪으면서 지구 레코드가 사실 저렇게 사실 좀 뒤로 멀어지게 되는 그런 그림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뭐 저 이제 어릴 때 이제 컴팍스비라는 그 잡지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요. 그때 그 잡지에 아마 89년, 90년 초반 때 이때였었을 겁니다. 그때 지금 이제 돌아가신 그 신해철이 컴퓨터 음악으로 앞으로 자기가 만들겠다라는 기사가 실렸었고, 거기에 맥킨토시의 어떤 프로그램을 쓴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음악도 그 당시에 소프트웨어로 제작하는, 뭐 아마 그때부터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큐베이스라는 것들로 작곡을 하는 분들이 제일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편곡이나 아니면 믹싱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아비디의 뭐 프로그램들, 뭐 이런 것들을 쓰는, 예.
그 프로툴을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건 뭐 들었던 내용입니다. 당시에 이제 음악 사업을 하면서 들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생산이든 뭐 유통이든 여기에 실제로 소비 단계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이 소프트웨어와 소프트웨어에서 만들어진 그 디지털 부산물들에 의해서 보통 구성되는 형태로 넘어가더라. 라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되게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특히 이제 뉴스 산업하고 되게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사실은 패키징이 해체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지금도 포털 가면 뉴스를 단위별로 소비를 하지, 예를 들면 신문 이만큼 쌓아가지고 지하철 가면서 읽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죠. 예. 뭐 요즘 대학생들 만나면 신문 보는 사람은 정말 희귀종에 속할 정도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모든 것들이 파편화된 하나의 단일 기사, 개별 기사로 소비되는 형태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그 토렌트에서 MP3 파일 다운받아가지고 이렇게 듣던 거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먼저였을 수도 있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음반이나 제작의 그 유통기업들이 크게 하락을 하게 됩니다. 예. 거의 제로에 가깝게 되죠. 그리고 이 생산 단계에서는 전혀 다른 플레이어들이 나타난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음악 사업에서는 이 디지털화에 충분히 성공한 기업들을 들여다보면 컨텐츠가 핵심 비즈니스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많이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얼마 전에 혹시 저렇게 양현석이 TV에 나와가지고 네, 힐링 캠프에 나와서 얘기했다는 거 들었었습니까 혹시? 그때 양현석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악 컨텐츠만 사업을 한다는 것, 굉장히 1차원적인 거다. 자기는 이미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다른 데서 벌어들인다라고 약간 자랑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런 형태들이 우리 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우리보다 이렇게 뉴스 산업보다 거의 비슷하게 디지털화 됐으면서도 훨씬 더 빠르게 급변을 겪고 나서 현재는 어느 정도 안착된 산업들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있는 현상들인 거죠. 대충 보면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1990년대 초반 때 일부 이제 작은 연예 기획사들과 그 다음에 음반 기획사라고 하는 지구 레코드 혹은 뭐 오아시스 레코드 같은 양대 산맥들이 존재를 했었었죠. 얘네들이 실제로 생산과 제작 영역을 맡았었습니다. 그리고 유통은 보통 뭐 당시 이제 뭐 서울음반과 같은 YBM 서울음반처럼 이제 큰 이렇게 CD 찍어내고 LP 찍어내는 데였죠. 예, 찍어내는 데가 아니라 파는 데였죠. 우리가 보통 CD를 구매하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디지털화가 싹 진행되고 난 다음에 이 단계가 이렇게 줄어들고 몇몇 산업들은 인테그레이션 됩니다. 그게 예를 들면 SM 엔터로 주류 세력들이 바뀌고, 그리고 로엔이나 KT, CJLM 같은, 그리고 포털 같은 새로운 유통 사업자들이 등장합니다. 저를 보면 플레이어들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저 과정에서 로엔 같은 경우가 서울 음반들을 인수합병을 하죠. 그리고 그 이전에 있던 플레이어들을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사실은 거의 다 인수하거나 흡수를 해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새 플레이어 등장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디지털과 기술, 이 디지털화가 진행되는 다른 영역을 봐도 되게 비슷한 흐름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한국에서도 현재 저 것들이 진행이 되죠. 미국에서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래서 묘한 버스피드라는 뭐 이상한 이 언론 매체가 등장을 하면서 휩쓸고 있죠.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 한국에서도 사실 이제 조금씩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중심이 되는 유통의 플레이어들은 포털로 완전히 안착을 했습니다. 현재 이제 생산 단계의 새 플레이어가 핵심 플레이어가 누구냐, 이런 것들이 현재 우리의 관심사 중에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결과로만 따지면 당시 2000년 초 후반대, 중후반대 기사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이게 그 음반 사업에서, 음악 사업에서 디지털화가 진행될 때 모든 문제는 불법 다운로드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모든 음악 산업들이 죽어간다라고 다 기사를 씁니다. 그래서 조만간 한국의 음악은 진짜 이 멸종될 것 같았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터닝포인트가 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음악백서가 2010년 쪽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2012년에 가면 더 성장을 합니다. 저 포인트를 짚고 오히려 음악사업은 예전에 음반 중심의 피지컬한 시장보다 훨씬 더 큰 산업으로 진화를 하게 됩니다. 얘기는 뒤에 다시 한번 드리겠지만 이 현재의 과도기를 지나고 나면 우리가 말하는 뉴스 산업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의 규모보다 저는 오히려 커질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그런 식으로 좀 낙관적으로 보는 쪽입니다. 음반 산업의 사례들을 미러링해서 본다면 저는 그런 희망들을 좀 갖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습니다. 음악 산업은 분명히 몇 년 동안의 위기들을 겪어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플레이어의 등장들을 우리는 목격을 했고 그 새로운 플레이어들은 이제는 글로벌한 전략들로 훨씬 더 크게 세상들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잘 적응한 사례들입니다. 저는 이 핵심에 소프트웨어화라는 단어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쓰는 용어와 뭐 조금은 다를 수 있겠지만 결국 의미는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인용을 합니다. 저는 이 마노비치라는 학자들을 인용을 하면서 사실은 제 논리들을 끼워 맞추기도 하고 이 사람의 논리에 제 경험들을 끼워 맞추기도 합니다. 왜 디지털화라고 사실 앞에다 언급하지만 핵심은 소프트웨어화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들을 들여다보면 실제 존재의 실체는 모든 게 그 안에 소프트웨어가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뉴스 산업의 존재를 이렇게 뉴스 산업에 계신다고 한다면 처음에 먼저 제일 켜는 것들이 뭡니까? 네, 에디터죠. 네. 혹은 CMS, 네. 기사 입력기 그 모든 게 소프트웨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조파는, 네. 편집은 전부 다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리고 유통은. 그래서 우리가 또 포털에서 소비하는 것들을 거기는 그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만들어진 혹은 알고리즘에 의해서 우리는 소비를 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생산해서 소비까지 모든 것들이 우리는 소프트웨어에 사실은 둘러싸여 있습니다.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의 흐름들을 보고 우리는 디지털화라고 하는데 그것의 존재 양식은 분명하게 저는 소프트웨어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마노비치의 얘기들에 저는 100% 동의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신문산업은 이 소프트웨어화의 직면에 있습니다. 사실 이전부터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 시작점은 처음에 이 어떻게 하면 이 인쇄를 이 DTP 체제로 바꿀 거냐 하는 1980년대에 서울신문, 당시 서울신문의 노력으로부터 사실은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게 1단계 저는 소프트웨어화라고 생각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그보다 훨씬 더 깊숙하게 진행되는 더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소프트웨어화를 현재 소프트웨어 그 신문과 뉴스 산업들이 직면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근본을 한번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안수장 선배하고 같은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다른 대상들을 저희가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그게 이제 페니 신문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신문의 탄생은 사실 저는 이 기계화라는 거에서 사실은 큰 도움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탄생했다가 아니라 이것에 큰 도움을 얻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사실 1930년대 페니신문이 등장하기 전까지 대부분의 주류는 그냥 뉴스페이퍼가 아니라 뉴스레터였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정치 엘리트들의 후원금을 받고 사실 정파성을 띈 문제 그리고 외부의 뉴스를 이렇게 뉴스레터를 받아가지고 정리해주는 그 전까지는 이 수기로 정리를 해주다가 인쇄기가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수동 인쇄기로 찍어냈었었죠. 그러다가 페니신문이 등장을 합니다. 이 페니신문의 등장을 사실은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사실 그 미국에서의 페니신문의 등장들은 그 유럽 쪽에서 나폴레옹이 전쟁을 시작하면서 뉴스에 대한 수요들이 급격하게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 소식들을 빨리 알려서 이 대륙의 소식들을 빨리 알려서 더 많이 전파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기술이 개입을 합니다. 그게 이 뒤에 있는 캐니 인쇄기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제임스 왓츠의 증기기관이라고 하는 것들, 약간 효율성이 높은 증기기관이 등장한 것도 1800년대 초반, 1700년대 후반과 초반 사이입니다. 다 거기에 맞물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그 19세기 이 지식들 중에 굉장히 큰 사건들이 거기에 굉장히 많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 캐니 인쇄기가 등장하는데 이게 등장한 게 1800년대 초반입니다. 그전까지는 그 구텐베르크의 인쇄기를 나무로 된 것들을 사실은 철로 만든 정도였고 여전히 사람이 와가지고 찍어줘야 됐었습니다. 이것들을 증기기관으로 바꾸는 게 캐니 인쇄기입니다. 그전까지 당연히 뉴스에 대한 수요는 폭증하는데 당연히 빨리 찍어내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팔아야 되는 문제. 이 문제에 즉이 봉착했을 때 이 수동 인쇄기는 큰 도움을 못 줬었습니다. 하필 이때 캐니 인쇄기가 등장을 했고 이것들이 페니신문을 탄생하는데 분명히 많은 기여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당 인쇄의 속도들이 크게 변화하는 그래서 정말로 매스미디어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
편의신문의 등장이 가지고 의미, 뭐 이건 아까 이제 앞에서 아수철 선배께서 충분히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 케니 인쇄기의 등장으로 편의신문이 급속하게 등장을 합니다. 이것도 뒤에 한번 더 비유를 드리겠지만 1800년대 중후반부의 이 저 곡선들을 보면 얼마나 많은 언론사들이 등장하느냐를 여러분들은 지켜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재 한국에서 지켜보는 것들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수많은 인터넷 언론사들이 현재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곡선들을 그린다면 1800년대 중후반대의 그래프와 현재 인터넷 신문의 그 증가 속도들은 굉장히 비슷하게 저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1800년대와 2000년대는 많이 닮았다. 특히나 뉴스 산업에서는 굉장히 큰 이게 공통점들이 많다. 왜? 이 신문이라는 것들이 이런 1차적인 그 1차 기계화 시대를 거치면서 매스미디어라는 형태로 구성이 됐고 그것이 만들어졌고 확산이 됐던 그 과정들을 겪고 있다면 현재는 두 번째 기계화, 이건 뭐 메가피 같은 사람은 이걸 제2의 기계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소프트웨어화의 시대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의 그 기계화 시대 혹은 소프트웨어 시대에 전혀 다르고 새로운 언론들의 플레이어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둘의 어떤 그 격변기의 모습들은 많이 닮아 있고 우리가 못 찾았던 해법들은 1800년대 중후반들의 그 뉴스 산업의 역사들을 보면 굉장히 많이 찾을 수가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그래서 이 요때의 그 미국의 신문 역사에 대한 논문들을 많이 읽고 있는데요. 그걸 보면 정말로 유사하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살아남았구나. 이런 애들은 또 퇴출됐구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이 정답들을 조차야 되는지, 앞으로 또 우리의 운명들이 어떻게 조금씩은 바뀌어갈 건지 확인을 해보게 되더라라는 것들을 저는 보게 됐습니다. 사실 그 흐름들을 잘 쫓아가는 건 이렇게 새로운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아까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던 건 신문 그런 기술들을 정말 잘 수용했습니다. 그 수용한 결과가 매스미디어 탄생 혹은 뭐 페니신문의 탄생으로 현재의 새로운 저널리즘을 건설하는 토양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게 두 번째 또 다른 패러다임의 격변기에서 사실은 새로운 매체들은 이것들을 빨리 수용을 한쪽이 새로운 플레이어로 등장한다는 것들을 우리는 예견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이제 기존의 올드미디어들이 어떤 태도들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플레이어와의 경쟁에서 어떤 경쟁력의 우위들을 가질 것이냐. 이건 사실 저널리즘의 문제라기보다는 저널리즘을 꾸준하게 살려가기 위한 어떤 산업적 토양들, 이렇게 생존의 토양들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고민과 맞닿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뉴욕타임스는 그래서 엄청난 이 소프트웨어에 많은 투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약 7, 8년에 거쳐서 자기네들의 CMS를 완전히 갈아엎는 선택을 했었고, 여러분들은 페이월 페이월들을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로 접근하지만 저는 페이월 저 시스템의 기술적 구성들을 들여다봅니다. 저게 결코 만만한 소프트웨어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사실 들여다봅니다. 신문사 혹은 뉴스 산업의 입장에서 굉장히 많은 그 기술적 투자, 소프트웨어 투자, 인력 투자들이 필요한 요소라는 것들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뉴욕타임스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확산들, 소셜 공간 내에서 확산들을 가져가기 위해서 어떻게 컨텐츠를 최적화할 건지, 확산의 경로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또 구성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 1800년대 신문이 기술을 수용하면서 더 큰 미디어의 지평들을 만들어냈다시피 현재도 새로운 소프트웨어화를 수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레거시가 없으면 더 편하죠. 버즈피드는 기존의 걸 사실은 가져올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네들은 DNA 자체가 그냥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처음부터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친구였습니다. 요나 베레티도 그랬고 현재 발행으로 있는 이 저걸 N구인이라고 읽어야 되는지 저는 이게 발음이 참 애매한데요. 그냥 N구인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N구인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엔지니어 출신들입니다. 여기는 사장도 엔지니어 출신이고 발행인도 엔지니어입니다. 이거는 현재 뉴스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할 겁니다. 이게 소프트웨어 DNA로 등장한 뉴스 매체들의 경향입니다. 우리는 그 부분들을 사실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기존의 그 언론사들, 신문으로 기준을 한다면 무엇이 바뀌어 왔는지를 여러분들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전 뭐 여기 이제 그 친구도 있긴 한데요. 네, 90년대 초반에 이렇게 이 중반에 그 뉴스를 쓸 때, 예, 네, 저는 학고사 출신이기도 한데요. 원고지에 썼습니다. 그리고 다시
타이핑을 해서 입력을 하고 조판에 넣고 그다음에 이 활판 찍어내서 이제 그 충무로에 맡기면 인쇄가 돼서 나오는 구조였습니다. 저 때만 하더라도 원고지를 썼고 이만한 200자 원고지의 훈련들을 받고 지냈습니다. 훨 전부터였었죠. 생산 단계에서 기자들한테 이 생산자 전면을 보면 네. 원고지로 갔다가 타자기로 갔다가 요즘은 이제 노트북으로 갔다가 이제 이 노트북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정확하게는 워드 프로세서라는 소프트웨어를 우리는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판만 보더라도 예전에는 수동 식자를 하다가 라이노타입이라는 자동 식자 기계가 발명되게 되고 그것이 DTP로 넘어오고 CTS로 넘어오면서 현재는 CMS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인쇄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동 인쇄기, 스탠오프 인쇄기가 캐니 인쇄기로 자동으로 바뀌게 되고 현재는 윤전기화돼서 저 기계마저도 사실은 소프트웨어화됩니다. 현재 단계는 이까지 들어옵니다. 단순하게 그 생산과 조판, 인쇄의 소프트웨어화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생산 자체를 로봇에 의해서 일부 대체하는 흐름들이 만들어집니다. 저 로봇 저널리즘은 소프트웨어화의 가장 상징적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들한테 맞춤형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데이터 트래킹들을 합니다. 저 또한 대단한 소프트웨어들이 함께 곁들여질 때 가능합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권력들의 탄생이고 권력의 전환을 동시에 의미합니다. 엔지니어 집단들이 이 뉴스 생산과 뉴스 유통과 실제 이렇게 뉴스 소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 부상한다는 것들을 사실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핵심의 알고리즘이라는 것들이 이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그 알고리즘은 보통은 알고리즘 설계자에서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 로직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들이 투명하게 우리가 이렇게 노출되지 않는 이상 알고리즘에 의해서 우리 뉴스 소비들이 언제든지 왜곡될 여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는 것들이 기자들한테 중요한 대목으로 차지하게 되는 흐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따지면 이 신문과 뉴스의 중심이었던 동부 권력이 이제는 서부 권력으로 넘어간다라고 얘기들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에밀리 베리라는 이 박사님, 뭐 교수님, 뭐 제가 좋아하는 이 토우 센터에 계시는 박사님인데 이분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가장 전 세계에서 아니 이게 이제 뉴욕타임스였던 것 같은데요. 현재 가장 뉴스 영역에서 영향이 큰 사람을 누굴까 꼽으면 여러분들은 누굴 꼽겠습니까? 혹시 머독을 꼽을 확률이 가장 높겠죠. 하지만 요즘은 저 친구를 꼽는다고 합니다. 그렉 마라입니다. 이 사람이 페이스북의 뉴스피드 알고리즘을 좌지우지하는 친구입니다. 나이 26입니다. 엔지니어 출신입니다. 이 사람이 알고리즘의 특정 변인들, 이렇게 특정 요소를 하나만 까딱하면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에서 보는 뉴스의 브랜드가 달라질 수 있고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생산자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저 친구가 저렇게 컨트롤하는 사람이 페이스북 유저가 10억, 13억입니다. 세상에 13억의 단일한 사람들한테 뉴스를 뿌릴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정말 몇 명이나 될까? 그걸 보면 정말 뉴스 유통에서 권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간다라는 것들이 실제로 이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바뀐다라는 것들이 얼마나 큰지를 함께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던지려고 했던 건 결국 이제 뒤에 있는 얘기인데 왜 이 올드미디어들은 이 소프트웨어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느냐? 사실은 단 하나입니다. 레거시가 너무 무겁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1차 기계화의 하나의 큰 도움을 얻고 그것에 터잡고 만들어진 우리 특히나 이제 신문이라고 한다면 이 레거시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기에는 이것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 크다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DNA 자체가 사실은 기계화 DNA였지 사실 소프트웨어 DNA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 DNA를 만드는 과정은 기존의 기계와 DNA와 상충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것만큼의 새로운 투자들을 사실은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랬을 때 무엇보다 신규 플레이어들이 너무 앞서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포기하는 케이스들도 생깁니다. 이 친구들은 처음부터 그런 소프트웨어 권력들,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술들에 의해서 탄생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빠르게 진화해 갑니다. 우리가 포터를 더 이상 쫓아가기 힘들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비슷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 올드미디어가 뭐 참 저는 저 뭐 지금 올드미디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뭐 얘기를 하면은 그 올드미디어 과연 소프트웨어라는 이 위기에 정말 적응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가를 사실은 우리는 다시 물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오늘 컨퍼런스를 준비하는 것도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오후에 발표하시는 분들이 어떤 답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답을 사실은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이 정도의 이 기반을 가져야 된다. 뭐 저 사람들하고 소위 말하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람들 그걸로 뉴스를 생산하고 유통하고 소비하는 이 권력들과 적어도 파트너가 될 정도까지는 저는 올라와야 된다. 현재로는 굉장히 종속적인 관계로 현재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음악은 어떻습니까? SM과 YG, JYP가 힘을 붙이면 사실은 음악의 유통 권력들을 바꿀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 그 기업들은 충분히 파트너십을, 이 파트너로서의 이 동등한 대우들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최근에 이제 뭐 매각하긴 했지만 KPM 홀딩스라는 것을 만들어서 실제로 유통에 진출을 하려고도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 이제 이 유통 권력,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중심의 유통 권력과 생산자 집단이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동등한 파트너들로 인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지금 언론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 부분에서 현재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해법들은 오후에 이 네 분들의 발표, 너댓 분들의 발표를 통해서 많이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저는 20분 동안 이 얘기만 툭 던지고 빠지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까지만 정리하고 식사 맛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